자, 214번부터 볼게요. 인천식 클래스에 대해서 P1-X는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다.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함수값이죠.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P0이 몇이라는 건가요? 마이너스 4라는 1이라고 말이야. 그럼 XPX는 X제곱, XPX+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 거냐면 XPX 플러스 X제곱이 이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 몫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3차까지 올라가겠네요. 2X면 쓴다고요. 그럼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몇 개나 되는 거야? 두 개나 있다는 거. 여기 처음에 2 집어넣어서 X에 2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은 2P2 플러스 4가 몇인 거야? 0이다라는 얘기고 X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P 마이너스 2가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몇이야? 플러스 4라서 이게 0이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럼 나는 지금 정보를 3개 수집한 겁니다. P2가 여기 4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됐을 것이고 거기다 2 나눠주면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2 나눠주면은 P 마이너스는 몇인 거예요? 그치, 2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차식을 했으니까 연립하면 바로 끝이는 거죠. PX는 자 P0은 뭘 주는 거냐면 상수항입니다. 항상 X 전부 다 0 집어넣어서 없어졌겠다. 적겠죠. X제곱 플러스 BX 여기까지 세우고 뒤에는 그냥 마이너스 4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0,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 2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서 10을 두 개 묻읍시다. 여기 2 집어넣어주면은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가 2다는 거구나.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더해버릴게요. 더해주면은 8A가 날라갔죠? 그 다음에 더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8, 0 되겠네. 그럼 A가 몇인 거예요? 1이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4랑 이거 마이너스 날라갔겠네. 2B가 마이너스 2래. B는 몇인 건가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P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집어넣어주면은 답 보여주겠다. 자, 그 다음에 217번. 다음 식 이거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을 2x라 할 때 문과지 문제에서 설정을 해줘버리면 무조건 그 항수식을 딱 세워놔야 돼요. 2x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2x라고 하자. 자 그럼 나머지가 이게 1차기 때문에 그냥 r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 r도 구할 수 있는 거죠. X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 다음 플러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5. 요게 이제 날라가면서 R이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계산하면 4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QX를 X-로 나눴을 때의 몫을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자 그럼 얘 정리 좀 합시다. 마이너스를 저로 넘길게요. 그럼 2X3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를 넘기면 여기 몇이 돼?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게 X 플러스 2와 QX의 곱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무조건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자,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 뭐로 하면은 0 돼? 그치.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케이. 일단 내 결과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가자. 뭐였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2, 마이너스 2, 4,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에랑 곱해져 있는 이 몫이 뭔 거냐면 이 2차식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요. 그럼 굳이 쓰지 말고 이거를 x-로 나눴을 때도 몫을 구하라며. 그럼 여기서 그냥 연달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조리제법을 구하라 했잖아. 여기 뭐 써줘야 돼? x-4,
마이너스고 나는 몫이니까 1을 써주는 거죠. 2고, 2고, 1이고, 여기는 1이라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얘가 이 qx를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의 몫인데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 220번. 자, 이거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 이하이가 2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뭔가 내리차순된 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2x 마이너스 1의 제곱, 2x 마이너스 1차, 그 다음 상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거를 그냥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 연속 조립대법을 써가지고 풉니다. 그죠? 근데 조립대법이라는 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2x 마이너스로 나눈 애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2분의 1을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인식을 하고, 몫과 나머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항상 조립제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 썼다. 이게 의미는 뭐냐면 x, 이 x의 1차 계수가 1일 때 x-로 나눈 나머지와 몫을 알려준다는 거죠. 아, 그럼 일단은 조립제법을 쓰자. 자, 여기 거 조립제법 써볼게. 8,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몇이라 써야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6이죠. 자, 처음에 뭐라 써야 돼요? 2분의 1이지. 일단 0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8이고 여기는 4 됐을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2분의 1로. 자, 여기 8, 여기 4, 0 됐을 거고 2분의 0 됐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6.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분의 1, 8, 4, 4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뭐냐면 8x 세제곱 8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만약에 내리차순한다면은 이게 최고차항이고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이 4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까지 가나요? 요렇게 우리가 풀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건데, 내한테 물어본 거는 2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몇 배가 돼야 되는 건가요? 총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두 배를 해줘야 되는데, 총 얘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양한테 8을 곱하는 거나 바로 없는 겁니다. 이해가 괜찮나요? 여기다가 8을 곱해주면 이게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한테 함부로 8을 곱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 8을 나눠놓는 거죠. 그럼 얘는 8이었으니까 그냥 나눠줘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인수한테 2를 곱해줘야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 아니야. 그럼 그게 두 개나 있는 거니까 몇을 곱해줘야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래? 4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4를 나누면은 그냥 또 없어져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몇을 곱해줘야 돼? 2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2를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됐을 겁니다. 여기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됐을 거고 A가 몇이냐면 1이고 B가 1이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3이고 D가 3이 되는 거예요. A, B에다가 10이 곱해가지고 뺄 수 있겠죠. 다시 보시고 다시 곱해보세요. 그 다음에 231번. 자, 다음 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앞에는 식 두 개가,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뭔 거냐면, 이 아이는 인수분의 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전개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를 매칭시키고 싶으면, 앞에 거는 내가 뭐 어떻게 전개시킬 수 없는 앤 거니까, fx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를 반대로 인수분해를 해서,
쟤랑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식이 같은 자격으로 비교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인데 이거 무슨 식이라고 하지? 그렇지. 공익차 식은 푸는 방법이 두 개죠. 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자. 만드는 방법이 최고차이랑 상수한 그대로 끌어보시고 여기 항상 제곱수를 꺼거든요.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죠. 아,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줘. 이따가요. 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x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원래 4x제곱이었으니까 플러스 4x제곱이라고 써주면은 일단 완전 제곱은 되는데 뒤에 뭐라 써줘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을 써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잖아요. 이쁘지 완전? 앞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그냥 x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로 fx, fx 플러스랑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내한테 fx를 구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fx일 건데, 왜냐면은 이 아이가 변수만 뭐 제곱이 됐다거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숫자 1만 더였기 때문에 차수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fx거나 이게 fx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작아 보이니까 이게 fx라고 일단 가정을 놓고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다고 가정을 놓고 여기에 x 플러스 1을 넣은 다음에 전개시켰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거 제곱이고 이거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전개해주면 x제곱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네. 날라갈 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되는 거 맞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얘가 됐을 때 fx 플러스 1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아잇나 두고 가. 일단 결과를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fx는 얘가 된 거고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1 빼기 1 플러스 2라서 2다. 절대값 해도 되겠다고 할 수 있겠지. 여기 인수분해 꼴로 같이 비교해야겠다. 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하실 거니까. 왜? 시청이 열려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그 다음에 32번. 32번만. 자, 다음 식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이것일 때 이렇게 다섯 개 이상을 내가 인수분해할 거면은 뭐 해야 돼? 그치. 한 문자에서 내림차순 잘했어요. 그럼 내가 웬만하면은 x가 낫습니다. 여기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볼게요. 2x제곱 여기랑 여기 묶어주면은 5y 플러스 3x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주세요. 5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되네. 풀풀 하면 되는 거였네. 3y 플러스 2랑 y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이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냥 2차식을 인수분해 하듯이 여기 2랑 1을 내가 했을 때 5y 플러스 3이 만들어지는지 보면 됩니다. 됩니다. 여기 1, 2 써볼게. 여기 y 플러스 1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은 6y 플러스 4 되는 거다, 그죠? 또 이상했나? 아? 마이너스 뭐가?
일단 쓴 거야. 아, 어디 마이너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디에 마이너스 해야 돼? 지윤이 말대로? 여기 마이너스 해줘야 5y 플러스 3이 나오겠다는 거. 그럼 이 인수분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이해 봤어? 찍어봐, 이. 문제는? 문제는 일단 그 영상 보고 할 수 있는 문제 밑에다가 똑같이 써보길래 우선 그냥 뛰어나 그럼 이 표면에 불가시다 하고 금요일이나 올수 있다 아 금요일이나 내가 무슨 설명 볼 시간이 없어 토요일에 왜 이렇게 볼수 있냐 여보야 나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된다 11시에 학교에 무슨 신청을 했는데 11시에? 네, 5분만 일찍 가주시면 돼요 아, 알겠다, 알겠다 자, 10시 58분에 마침 되는 거네 그럼 폰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네 네가 얘기해, 알겠지? 네. 아, 신이야 10시 58분에 알람 맞춰줘 그게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 3y 더하기 2나 x 빼기 y 빼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지금 비교해주면 여기 1차 계수 1 있다고 했죠. 근데 틀렸는데. a, b, c에 대해서 아, 미안. x 맞고 c가 3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야? 이 양까지 지우나? 이러면 이제 틀리는데 다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마이너스 1 붙으면서 얘니까요 그 다음에 C는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림차순 해서 숫자 인수분해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6번 이거는 인수분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하면 밑에 거랑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자, 분자만 먼저 쓰겠습니다. 자, 분자를 내가 정리해주면은 일단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그 다음에 xz제곱 마이너스 x제곱 z 그 다음에 y제곱 z 마이너스 yz제곱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어쨌든 항이 많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할 거고 x제곱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게요 그럼 얘네 두 개가 최우차 항이네? y-z(x)제곱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이 얘랑 얘다 그죠? 근데 앞에서 y 다음에 z가 써졌기 때문에 얘도 y 다음에 z 써지는 게 내가 보기 좋거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을 쓸게요 그다음 마지막 얘인데 얘도 공통인수가 yz랑 있다 그죠? 그럼 남는 게 y-z급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네 지금 공통인수가 뭐야 주연아? 세 항이 항이 지금 x제곱 항, x1차 항 상수항 나왔는데 공통인수가 누구지? 옳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x제곱 됐을 거고 얘 합쳐로 인수분해 돼서 하나 빠져나간 거니까 남은 인수가 y 플러스 z 되는 거죠. 그냥 yz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아까처럼 yz라는 거는 y랑 z를 곱해서 나왔다는 거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깔아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얘 인수분해를 완료해주면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z가 될 거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볼게요. y 빼기 z, x 빼기 z 분의 y 빼기 z, x 빼기 y, x 빼기 z니까 똑같은 y가 오나. 그래서 이게 1이 되네요. 자리가 만약 바뀌었으면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40번.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봐. 2차 미개수가 1인 두 2차씩 px, qx의 곱이 x 4제곱, 5x 3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9x가 아까 말했죠? 이건 인수분해된 꼴이고 이건 전개한 꼴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인수분해를 해서 쟤랑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 x로 묶어주면 x 3제곱, 5x 제곱, 3x 빼기 2가 됐을 거고 얘도 인수분해가 더 돼야 어떤 2차인지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 집어넣으면 지금 1대게요? 아 0대게요? 1이지. 1, 5, 3, 빼기 9. 여기 1, 1, 1, 6, 6, 9, 0 됐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x랑 x-1이 있고 요거 써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죠, 2차식 이하는. 그럼 얘는 뭔 거야?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일단 px, qx가 2차 개수가 1인 두 2차식이랬는데 지금 인수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골고루 두 개씩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뒤에 뭐라 했냐면 p1은 0이 아니고 q0은 0이 아니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px는 x-1이라는 인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qx가 무슨 인수가 없다는 거야? x라는 인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너도 칠 거야? 되니까 얘는 P 거라는 건 거고 얘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Q한테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PX한테 일단 X 줬고요.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한 개씩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P랑 Q를 그냥 찾게 될 겁니다. 여기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241번. 자, 다음 식 ax 4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3이 x-1의 제곱 qx로 인수분해 될 때 q2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1번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애가 x-1이라는 인수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다라는 얘기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나는 요걸 보고 뭐 어떻게 할 거냐면 1로 조립대법을 조립제법을 두 번 할 겁니다. 그 결과 나머지가 모두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잘안 돼. 알지? 자, 여기 지금 조립제법 하려면은 계속 불러보자. 뭐야? A,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B, 옳지. 자, 이거를 첫 번째 뭘로 일단 하고 1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A. 여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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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는데 나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해도 얘가 지금 두 개나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읽어야 할 겁니다. 여기 A 쓸 거고요. 여기 A 쓰고 두 개 나면 몇 A? 두 개 나면 2A 곱하면 얘 두 개 나면 여기는 3A 되고, 자, 두 개 더하면은 뭐가 되지? 그치, 이것도 몇이어야 되는 건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4A 플러스 B는 0이구나. 두 개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이 돼서 A가 몇인 거야? 1이 되고, B는 더해서 마이너스, 옳지.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아, 그러면은,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4인데 QX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QX인 거, 얘가 QX 맞잖아. 그럼 A가 지금 1을 했으니까 1이랑 2랑 3이 나오는 거고요. QX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2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42번 이 문제는 신사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저기 뭐 중단어 나누기가 대단한 마무리 마지막에. 자, 다음 식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을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여기다 써볼게.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qx라고 할게요. 자, 이거 몇 차로 나눈 거야? 2차니까 나머지는 뭘 할 수 있지? ax 플러스 1을 서로 주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x에 뭐 넣기야? 1을 넣어봅시다. 여기 1 넣어주면 몇이 돼? 0이 되죠. 그럼 여기 날라갈 거고 a 플러스 b가 돼서 아 b를 뭐라고 했었단 얘기죠? 옳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지 말고 x-1의 제곱 qx에다가 여기에 x-1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겠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여기도 x-1이고 여기도 x-1 있으니까 x-1로 묶이죠. 묶고 나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요 인수가 있다는 거니까 조리제법에서 요 남은 몫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x 10제곱 마이너스 1이면은 조리제법 하려면 1하고 0 엄청 많잖아요. 9차, 8차, 7차, 6차 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것 같냐? 여기서 1로 내가 나눠주면 1 하고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x 1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로 나누면 x 9제곱, x 8제곱, x 7제곱, x 6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써볼게요. x 2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식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x-1은 지금 매칭 됐으니까 얘가 결국은 이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x9제곱, x8제곱, 어쩌고저쩌고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a를 풀려면은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1 갖다 집어넣은 게 A 값이 된다는 건데, 그럼 1만 계속 더해지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1이 몇 개 더해지는 거게? 10개인 거예요. 그럼 A는 10이 됐을 거고요. 그럼 나머지가 우리가 AX 플러스 B라 넣는데, 이게 AX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이 되는 거고, 10 집어넣어주면은 10X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2 집어넣어주면은 10이 되겠죠. 10이니까 이거는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47번 자, 2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일 때 이것의 값과 같은 것은, 이건 지금 항이 4개인데 엄청 수선하거든요. 1로 묶어주면은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거 뭐가 돼버려? 완전 제곱이 돼버려. 2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그럼 이거 1제곱이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1승분해가 되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랑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2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 좀 찾아볼게요. 자, 이 인수에서는 b 플러스 1이 있는 거니까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라고도 할 수 있는 거란 거죠. 괜찮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a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여기 1 플러스 2a가 있는 거니까 1 플러스 2a는 b만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b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거 계산되죠? 분명이라서 마이너스 몇 a? 4a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몇 b? 2b가 될 거라서 그럼 8ab 이렇게 될 거죠. 다시 보시고 49, 54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읽으세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무슨 얘기냐면 2, 3, 4 뭐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연속한다. 10, 11, 12, 20, 21, 22 이런 거 아니야. 자, 그럼 얘 일단은 그 순수분해 해가지고 공부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좀 가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있죠? A제곱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게요. C-B의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 A1차 내가 C 먼저 썼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빼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BC로 묶어가지고 C-B 이렇게 쓸게요. 똑같은 문제죠? C-B에다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플러스 B가 남아있었을 것이고 여기는 BC가 됐겠구나. 그럼 여기는 BC 마마가 되면서 C-B A-B A-C 이게 값이 몇이냐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A랑 B랑 C가 있는데 이게 연속된 수라는 거는 A에서 1 더해진 게 B고 B에서 1 더해진 게 C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C 빼기 B라는 거는 한 칸 차이 나는 거 뺐으니까 몇인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거는 한 칸 작은 거에서 한 칸 큰 거 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몇이 되겠어? 1이 되는 거고 A 빼기 C는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는 거죠. 다시 보시고 몇 번? 54, 58. 자,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n의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자, 두 다리 자연수 얘기를 했는데 저걸 일단은 그 인수분해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6의 6제곱이라는데 얘는 일단 6의 3제곱 플러스 1이랑 6의 3제곱 마이너스 1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6의 3제곱이 216이기 때문에 아직 그 두 다리 자연수는 안 나와요.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인수들 중에서 골라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6 플러스 1, 6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랑 얘는 6 마이너스 1, 6제곱 플러스 6 플러스 1.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럼 여기 증거가 많이 보이죠? 얘는 계산하면 몇이야? 7이잖아요, 7. 두 자리 자연수 아니니까 일단 패스. 그러니까 얘는 30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몇이게? 31이잖아. 그럼 일단 얘가 되는 건 거예요, 31. 오케이? 그럼 얘는 몇인 건가요? 5고. 얘는 36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몇이게? 43이 되네. 그럼 일단 두 자리 자연수 뭐 있냐면 31도 있고 43도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몇이게? 옳지. 이렇게 두 개 곱해도 약수란 말이에요. 35까지 총 세 개 말고 넣는 거예요. 더 이상 31, 43 얘네는 좀 소수라서 더 나눠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보여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잠시 끊자. 고마워, 우영아.